배달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손님이나 업주나 모두 난처할 텐데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한 손님의 인증 사진이 화제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중국집에서 짬뽕을 주문한 글쓴이 A씨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빨간 건더기 위 꼬불거리는 짧은 머리카락이 보이죠. A씨는 해당 사진을 가게 측에 보내며 다른 음식은 문제없고 맛있는데 이물질 때문에 짬뽕만 부분 환불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 환불해주겠다며 음식을 회수해야 해서 다 드신 경우 환불은 어렵다고 전하는데요. 이어 저희 음식점은 주방물을 쓰고 음식을 한다며 머리카락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죠. 이때 A씨는 자신의 셀카 한 장을 보냈습니다. 사진 속 A씨의 머리카락은 아주 짧게 잘라져 있는 상태로 음식에서 나온 머리카락의 길이와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짧아 보이죠. 이후 사장님은 전화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며 곧바로 환불 처리를 해줬다는데요. A씨는 나를 머리카락 블랙 컨슈머로 의심하는 것 같길래 머리 상태를 보여줬다며 얼마 전에 더워서 3mm로 머리카락 밀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마에 찐 주름이 더 무섭다. 저 사진 보낸 거면 인정해줘야지. 머리카락 나온 음식만 환불받는 게 멋지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